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시고 싶으신 사랑, 그 사랑을 주실 대상으로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진상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그리고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이번 성경 세미나 기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흙덩어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가지고 무엇을 불어넣으니? 아, 생기. 우리 서윤이가 생기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생기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할수 있는 그것을 생기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것을 생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생기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하면 살아나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기라는 것은 죽은 것에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참, 이 생기,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 생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어.
사실 우리는 이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굉장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날아가 버리지 않는 이유도 지구가 우리 사람의 몸을 땡기는 뭐예요?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잘 뭐예요? 몰라요. 이게 문제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매 순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이게 매 순간 받고 있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한번 힘이 없어졌다가 있으면 그와 이게 힘이 진짜 내가 힘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그거를 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력이 그런 거예요, 중력. 지구가 땡긴다는데 이거를 그냥 걸어 땡기는 건데 뭘 지구가 땡겨? 그렇죠. 자, 그러다가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중력이란 게 있구나라고 그 세상 역사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와, 지구가 우리를 땡기고 있다. 네. 아무도 몰랐어. 아마 뉴턴도 처음에는 중력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하연아. 사과가 왜 떨어진 줄 알아? 그 하연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쓰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뉴턴은 꼭 뭐가 됐겠습니까? 맛이 간것 같았겠죠. 여러분, 힘을 발견하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받고 있는 힘을 인식을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인식을 하면은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예요. 의사는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이 생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야, 이 생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죠? 생기에 달려 있어. 야, 그래서 이 생기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생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우리 동료 의사들이 뭐라 그러게요? 좀 맛이 갔다 그래. 아시겠어요? 맛이 갔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나보고 미쳤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많은 친구들한테 아이고 그참 착하고 공부 잘하던 아들이 미쳤다고 그러대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집니다. 네. 자, 여러분. 뉴턴이 어떻게 만유 인력을 알아냈습니까? 예? 네?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만유 인력을 알아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을 알아낸 사람은 뉴턴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 뭐 사과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죠. 뭐 집에서 물건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 걸 보면서도 한 사람도 만유 인력이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뭐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참. 그래서 이제 뉴턴은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뉴턴은 물리학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자, 모든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이 물체가 뭘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움직여. 그거는 법칙이야. 그렇죠. 반드시 이 물체가, 자, 어떻게, 힘을 안 받으면 절대로 위치의 변화가 뭐예요? 없습니다. 근데 사과가 위치의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어. 그렇다면 뭐예요? 힘을 받은 거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단상이 뭘 받아야 위치가 변해요? 힘을 받아야 위치가 변하지. 사과가 나무 가지에 달려 있다가 힘 이것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떨어져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다 익어 가지고 꼭지가 똑 떨어져도 힘을 받지 않으면 사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주에 중력이 없는 데서는 뭐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힘 속에서 그힘 때문에 살고 있어. 그 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은 그힘 중에 가장 차원이 높은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힘입니다. 예. 그게 생기라는 힘이.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기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생기를 모르면은 뉴턴이 물리학자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물리학 법칙이 뭐냐고 하면은 모든 물체는 힘을 받아야만 위치가 뭐예요? 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뉴턴도 그렇게 배우고 있었어. 그러나 사과가 떨어질 때는 뭐라고 생각했게? 이거 서니까 힘을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데는 뉴턴은 자기가 배운 물리학적인 진리, 그 진리야. 모든 물체는 힘을 받아야만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진리지. 그렇죠.
근데 그 진리를 사과 떨어지는 데는 적용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왜? 여러분, 여러분이 생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에 생기를 적용을 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이 생기를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참 간단한 거지만은 지금 이 진리가 아주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의학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뉴스타트에서 많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다시피 우리가 이 참 암이라는 질병이 참 심각한 질병인데 암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유전자의 변질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 자, 유전자도 하나의 물리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가 변질되는 것도 에너지가 작용해야 돼요, 안 돼요? 에너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재수 없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가 변질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던 구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뭐 힘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던 손이 이렇게 되면 다 힘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다 힘이 있어 이렇게 변하잖아, 구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 살고 있다. 그럼 암 환자가 된 사람은 그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죽여오다가 지난 한 2, 3년 전부터 못 죽이게 됐어. 그러니까 암이 점점 커가지고 암 환자가 돼버렸다. 그럼 못 죽이게 된 이유는 그 암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야. 자, 구조가 변질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데도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불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T세포, 그 면역세포, T세포라는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던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진 사람이 암 환자야. 꺼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켜지면 암 나. 야,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아, 축하합니다. 예. 네. 네. 아주 말기였어, 말기. 예. 네. 네. 그러나 싹 없어졌잖아요. 켜졌어, 이제. 네. 지금 우리 우리 박경옥 씨는 이제는 왜 꺼졌던가 알겠죠? 이제는 또 뭐예요? 왜 켜졌던가 알게 돼. 힘이 없을 때와 힘이 뭐예요? 있을 때 차이를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힘이지. 유전자를 키는 힘이 이제는 뭐예요? 확실히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꺼졌다가 켜져 보면
아직.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는 거 참 축복입니다. 왜? 꺼져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아시겠어요?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은 꺼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나? 그렇게. 근데 이건 하나님은 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꺼져버렸어. 꺼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 키워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만,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천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왜 살아있는지를 뭐요? 모릅니다. 그 생기가 아 그것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주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암에 아직도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암에 안 걸리더라도 유전자 자주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가끔가다 우울증에 빠져요 안 빠져요? 맞아요. 예, 우울증에 빠졌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때는 엔돌핀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우리 뉴스타트 바비가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갔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들이 생기의 공급이 중단이 된 모양이에요. 예,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꺼진 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켜보려고 이제 예. 예. 왔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에너지, 곧 생기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우리 신선생님 62년 동안 모태라고 그랬는데 예. 아, 이 62년을 교회를 댕겨도 생기 이 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드디어 뉴턴 자신도 물리학자였어. 근데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 잘 익었겠구나. 그랬다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댕겨도 생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이 힘을 인식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에게 그 힘이 빠지면은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곧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뭔지 생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만 성경 공부를
하면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면은 해봐도 성경은 그냥 좋은 말입니다. 뭐가 무슨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성경과 이 참 이런 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가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눈을 깜빡이기도 싫다 그렇게. 그거는 좀 아부성 발언이고 아부성 발언이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 이 하나하나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 공부가 무슨 공부게? 생명 공부야. 생명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기를 받아. 힘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을 느끼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대하여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거 안 하는 시간은 뭐예요? 너무너무 아까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 에너지, 생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알면 내가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된다.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네. 힘을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에 대하여 우리가 좀 근본적인 이해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탁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빛은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오늘 뭐예요? 무엇이 나네? 빛이 나네. 우리가 태양빛도 비치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러 갈 때. 뭐 보러 간다 그래요? 빛 보러 간다 그래. 관광. 그 빛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의 뭐라고요? 진리의 빛 그럽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사실 중력도 뭐예요? 중력도 이게 에너지요. 모든 에너지는 뭡니까? 빛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 햇빛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해로부터 오는 에너지요.
그 에너지 속에는 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빛이 있는데 빛은 어둠을 밝혀줘.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 따뜻하고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 네. 우리 피부에 있는 비타민 D를 아니 콜레스테롤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때요? 비타민 D로도 만들어주고 이 굉장한 에너지야. 햇빛이란 게. 네. 그리고 햇빛은 화초에 오면 뭐요? 화초가 살아나고. 이 빛이라는 것은 햇빛이라는 빛은 이 식물에 무엇을 줘요? 식물을 살아나게 해. 이 빛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빛이 이 세상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을 수. 자, 물리학자들이 참 우리가 빛을 빛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지금 지금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래서 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포괄적으로 그 힘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기란 건 확실히 있어 없어 있듯이 생기도 이 전기가 있듯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할 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빛.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빛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 할 때 여기 쭉 보시면 1999년에 아주 물리학자들이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커피잔이다. 뭐 커피잔이 아니래도 뭐 꽃잎 사기래도 뭐 먼지래도 우리 뭐 피부래도 모든 것 물질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최소 단위는 무엇이다? 원자다 그랬습니다. 원자. 그래도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뭐예요? 산소 원자야. 산소 원자야. 원자는 입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산소 입자를 숨쉬고 있는 거죠. 그것도 희한하죠, 그렇죠? 입자를 숨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소뿐만 아니라 먼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는 먼지보다 더 뭐예요? 작은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산소도 알고 보면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물질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어. 원자 핵과 전자가 돌고 있어. 그 지금 이 전자라는 것도 입자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물리학 이 전자가 이게 뭘까? 전자가 또 원자 핵이란 건 뭘까? 하고 원자 핵을 들여다 보니까 원자 핵은 좀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여기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고 있어서 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돌고 있어서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원전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원자 핵을 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 원자 핵 안에 두 종류의 입자가 있어. 두 종류의 입자. 양성자라는 입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이게 입자는 입자인데 전기를 뭐요? 안 띠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똑같이 생긴 입자인데 하나는 양전기를 뭐요? 띠고 있고 한 개 또 양전기를 안 띠고 있어.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컴퓨터가 똑같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왜 한 대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한 개는 전기가 안 들어와? 안 켰으니까 그렇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 그 자체가 전기를 띨 수 없어. 그렇죠? 자, 근데 참 보세요. 이 지구도 전기를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요? 지구도 띄고. 여러분도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 예, 네, 전기가 통하고 있어. 근데 죽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있어. 죽은 사람은 전기가 안 통하고 있어. 꺼져 있어. 그건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이유는 생기가 안 들어. 아, 그러니까 살은 사람이 전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생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띠게 하고 생기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전기를 띠고 있느냐 없느냐는 생기를 받고 뭐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이 생명 뭐 생기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적으로 생각해요?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전혀 과학이 아니고 뭐예요? 네, 무슨 전설이라고 생각해. 요새 이 신학자들은요. 대부분의 신학 박사, 신학 교수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전설로 생각합니다. 참 이거 이거 참 통탄할 일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창세기를 아주 진짜로 생각하면은 좀 귀엽게 생각해. 아시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실로 믿느냐고. 순진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자,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왜 저는 이 창세기를 이게 진리라고 믿느냐 하면은 이것만 봐도 진리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똑같은 입자인데 하나는 전기를 띄고 뭐예요? 전기가 안 띄고. 그 이런 것만 봐도 생기가 뭐예요? 있다 없다. 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이제 양성자를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양성자 안에는 쿼크라는 이 쿼크도 보니까 또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쿼크라는 게 세 개씩 딱딱 들어 있는데, 쿼크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양정기를 띄고 있고, 그렇죠. 업쿼크가 두 개면 뭐예요? 양정기고, 업이란 건 위란 얘기예요. 다운쿼크가 하나, 이건 다운쿼크가 두 개 있고 업이 하나 있으면은 정기를 안 띄고 있어. 그뭐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어. 자, 쿼크인데, 그럼 이 쿼크는 뭐냐? 깊이 파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쿼크나 전자라는 것은 전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 덩어리.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걸로 봅시다. 보시면은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양성자 이 쿼크가 세 개, 쿼크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어느 분이 띠라고 그랬죠? 끈이라고 그랬죠? 예, 네. 무슨 끈이라고 그러셨죠? 예, 뭘 알고 끈이란 말을 쓰셨습니까? 예. 그런 게 생겼다 이거죠. 지탱하는 어떤 예. 힘. 예. 예. 그 힘이라는 말을 예. 뭔가 내 생활을 올바로 유지해주고 건강을 예. 유지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뉴스타트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는 그 나와 하나님 관계의 뭐 끈,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뭐라 그래요? 끈이라 그러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도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요, 문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 나왔게? 끈 이론이 나왔어. 아하. 그래서 이 끈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은 이 여러분 고무 끈 있잖아요. 고무 밴드.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쿼크가 지금 물질 중에 제일 작은 건데 쿼크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 끈들이 들어 있다는 거지. 근데 끈들은 다 같은데 이 끈들의 배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 뭐요? 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끈을 더 깊이 들어가면 뭐게? 그 끈이 바로 힘이야, 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끈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끈끈한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한국말로 이 이론 이거 진짜 이론입니다. 이거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네,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끈 이론 혹은 영어로는 super string the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끈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끈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뭐예요?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있게 아니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어떻게 해요?
확 도는데 이 빛의 속도로 돌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다 튕겨 나가버려야 돼. 그런데 안 튕겨 나가고 원자 핵 주위를 계속 그 궤도를 유지할 때는 원자 핵이 전자를 뭐 하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 끈이란 말 참 잘 쓰셨어요 오늘. 예, 그 이 끄는 힘이야. 그것도 하나의 뭐요? 중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인간을 뭐요? 끌고 있고 이게 끄는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산산 뭐가 나버려, 조각이 나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산산조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한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것이 실제로 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물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 끈끈한 관계가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끈이야. 또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요? 양전기를 띠고 있는데 양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미르네. 이게 막 진짜 가까워지면 이 밀어내는 힘은 이건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예, 네,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그 힘을 발견을 해서 과학자들이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지금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원자로 돼 있어. 예. 여러분의 몸 분석하면요,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예. 뭐 그런 거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예? 사실은 저거 이렇게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이야. 이거 불가능. 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 뉴턴이 뭐예요? 뭘 발견한 것처럼. 가만히 있자.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뭐가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왜 불가능해요? 이게 이 양성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고 다 어떻게 돼버려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뭉쳐져 있으니까 저게 뭉쳐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네, 이 외부에서 아, 이게 폭발하지 못하도록 뭉쳐주는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만유 인력을 발견하듯이 물리학자들이 그 힘도 발견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 이 힘, 원자 핵을
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저 힘을 핵강력이라 그럽니다. 원자 핵 속에 작용하는 뭐요? 강한 힘, nuclear strong force. 이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꽉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이게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힘이야?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해서 폭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작용하고 있어? 이 힘이 작용. 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없어? 없어. 다 콰크로 다 가버려. 막 하고 끝까지 폭발해 버리면 뭐만 남아? 끈들만 남고. 예. 결국 에너지만 남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으라 한 뭐만 남아요? 빛만 남고 다. 그 왜 빛이 있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만 모든 물질이 창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창조된 물질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물리학적인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물리학자들 말은 뭐요? 모른다. 모른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물리학자는 이러한 힘의 원천을 근원을 바로 God, 나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 사람은 종교에는 짐이 없어. 기도하고 뭐 이런 데는 짐이 없고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힘의 존재를 뭐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 힘의 출처를 모르겠는 거라. 이 정도 힘이라면은 그거는 어디 모든 힘은 뭐예요? 출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양성자들이 막 폭발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서 힘이 와야 돼요? 외부에서. 예. 호킹스 박사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외부로부터 와야 돼. 저 내부에는 힘이 생길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딱 오는데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오면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양성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끈끈하게 붙어 있는데 외부로부터 온 결과 서로 뭐예요?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 끈끈하게 끌고 있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에너지가 와서 그래요? 외부로부터 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와서 이 원자 핵이 분산되지 않고 폭발되지 않고 이 원자 핵이라는 구조를 다 유지하고 있게 하는 그 서로서로 끌어안고 있게 하는 서로서로 분산되지 않게 있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그런 힘이 무슨 힘이에요? 분리되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예, 예, 서로서로 뭐요? 끌리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에 끌리게 하는 힘. 너 결국 무슨 힘이야? 이 힘이나 중력이나 뭐예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그 힘 중력이나 이 핵 강력이나 또 약한 힘이 있습니다. 핵 양력이나 그 다음에 전자가 확 돌고 있는데 이게 튕겨나가야 되는데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탁 주는 힘이 있는데 원자 이것은 마치 원자 핵이 혹은 전자가 원자 핵을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끄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 끄는 서로서로 끄는 힘을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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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이 막 빙긋이 웃네. 예. 아주 끌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이 끌리는 힘이 우리 자신들의 힘 혹은 이 전자나 원자 핵 자체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외부에서 온 힘이다 이 말입니다. 와, 여러분.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힘이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끌리는 힘으로 어떻게 해요? 서 끌리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자 사이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힘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면 그것을 뭐예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랑이 돼요. 응? 응. 그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뭐예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죽은 사람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 안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뭐예요?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바탕이 없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던 죽은 사람이 살았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거 웃기는 일이라. 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으로 만든 아담이 살았다. 그럼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건 사과가 익으면 어때요? 떨어지는 거나 아담의 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 가서 사는 거나 뭐예요? 그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현상과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현상을 그거를 서로 구별하지 뭐예요? 말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 힘이 없어지면은 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 나도 폭발해버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제 그 힘,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전기가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아담 속으로 생기를 넣어주니까 전기가 안 통하던 아담의 몸에 뭐예요? 전기가 쫙 통한 거야. 아시겠어요? 전기가 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는데, 우리 뇌에도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 뇌 전기가 통해서 우리가 뇌파라는 것을 찍을 수 있는데, 이 뇌파가 싹 없어지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소윤이가 지금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지금 마음이 편안해. 지금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조금 졸리지? 안 졸려? 아, 낮잠 잘 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상태 뇌파하고 각계 다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얻어요. 받고 있을 때 소윤의 뇌파하고, 소윤이 엄마가 없어졌어, 소윤이 혼자 외로울 때 뇌파는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서윤이한테 주는 사랑은 뇌파를 어떻게 해요?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테레비가 지금 잘 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바짝 켰다 하면 어떻게 돼요? 테레비가 갑자기 화면이 어떻게 돼? 지스윽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번개가 바짝 나면 그 번개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강력한 전파가 와. 그런데 이거는 테레비하고는 주파수가 잘 뭐야? 안 맞는 전파니까 지금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를 방해해버리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림은 안 나오고 화면에 뭐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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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으면은 내 파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내 파를 뭐예요? 바꾸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파에 가장 생명적인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말을 들으면 뭐예요? 나 참 기가 막히는 말을 들으면 기가 막혀.
뇌파가 엉망이 돼. 네. 치치치치 큰 뇌파가 나옵니다. 그런 불규칙한 치치치치한 뇌파를 우리가 무슨 파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베타파. 아주 불규칙한 파. 근데 사랑을 받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 예. 네. 그러면 내 뇌파가 어때요? 아주 부드러운 알파파로 변해.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도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뇌파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이게?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아. 그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무 뜻이 없는 말. 말은 말인데 뭐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면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아무 뜻이 없어. 뭐라라라라라라. 봐요. 내 뇌파는 뭐예요? 안 바뀌어. 그 말 속에 있는 뭐가 뜻이 그 뜻이 에너지야.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참 좋은 뜻이구나. 그럼 내 뇌파가 바뀌어. 좋게 바뀌어. 네. 뇌파. Nepa means brain wave. See, we have a brain wave, and if you happen to listen to a wonderful news, your brain wave becomes very nice wave. If you happen to listen to bad news, your brain wave like that. See, so our brain, 우리의 뇌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Yeah. Our brain get influence from outside input according to what you mean. The meaning is important.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뭐요? 뜻. 그 뜻이 좋으면은 좋은 뇌파가 생기고 뜻이 나쁘면 뭐요? 뇌파가 나쁘게 변해. 그러니까 뇌파도 이게 뭐요? 에너지야. 그렇죠?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의 영향을 뜻이 준다면 또 뭐요? 에너지야. 이해갑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과학적인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 응?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내 뇌파가 좋은 뇌파로 변해야 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 아,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건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뜻을 뭐요? 몰랐다는 얘기야. 네. 성경을 읽고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면 뭐요? 내가 뜻을 바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전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쓰다가 요새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뜻을 요새는 뭐라 그래요? 생명파. 좋은 뜻을 생명파. 나쁜 뜻을 사망파로 요새 부르고 있죠. 왜? 왜 제가 뜻이란 말을
생명파 사망파로 바꿨냐고 하면은 그 뜻에 뭐가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파로 바꿨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 4박 5일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을 우리가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한 농부가 뭐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참 이 착한 농부예요. 이 농부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그냥 보화만 딱 들고 토끼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뭐냐 하면은 성경에 성경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말씀 많은데 이 밭을 갈아야 돼. 갈다가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이 밭을 나의 모든 것으로 뭐요? 바꾸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 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시면 참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성경 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성경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뭐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예.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다 생명적으로 켜져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에 에너지가 들어온 결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이 성경 세미나가 정말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죠. 정말 성경을 생명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생명수로서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뭐요? 생명의 떡으로서. 그래서 떡이요, 생명수요, 생명의 빛이요. 정말 그래서 어두울 때 성경 말씀이 나를 밝혀주고, 배고플 때 뭐예요?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목마를 때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배가 복이 있나니, 그건 뭐냐? 생명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예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배가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 배는 부를수록 또 고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고파질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실수록 더 감사하고 또 고프고 그런데 생명수는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 생명의 떡은 계속 만나처럼 내리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뜻이 우리의 뇌파를 바꾸고 우리의 몸의 상태를 바꿔준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들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으로는 무슨 뜻이었는지를 밝히 알 때 우리는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배불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